아, 무슨 일인데? 바야흐로 작금은 대형 할인마트에 아주 위기가 닥친 시대입니다. 온라인 커머스 시장의 확대로 우리 같은 대형 할인마트들은 아주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직원 여러분들께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암흑같은 시대에 우리에게 나침반이 되어줄 귀한 말씀, 생명수가 되어줄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이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김대마 회장님의 저서 대마불패! 이 책 한 권씩 선물로 드릴 테니까 다음 주까지 읽어보시고 독후감 제출하세요. 독후감을 쓰라고? 이게 무슨 번데기에 다림질하는 소리야? 점장님, 저희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독후감은 좀... 점장! 실두! 다들 점장 명령에 반항을 하는 겁니까? 사장님! 그냥 무슨 일이야? 직원들 정신 교육 중이었습니다. 김대마 회장님 저서고요. 이 주옥 같은 말씀이 가득하고 이 난세에 필요한 도서라고 사료되어서 직원들한테 한 권씩 나눠주고 독후감을 제출받을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는 독후감 쓰는 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예? 책을 통해서 아무리 귀한 교훈을 얻어도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진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 뭐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추첨을 해봅시다. 시가 당첨이 됐네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 근데 상품이 뭐죠? 연말 맞이 행사 기획에 당첨이 됐습니다. 행사 기획이요? 사장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연말 행사같이 중요한 행사를 오인배한테 맡기다니요! 아니, 이 책에 적힌 교훈대로 실천해보기로 했잖아.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라는 건 그러니까는 자기 일처럼 하라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스스로 결정을 해야지. 직원들이 직접. 사장님, 전 배운 것도 없고 학교 다닐 때부터 스스로 뭘 해본 게 없습니다. 제가 뭘 하면 다 망칠 겁니다. 세상에 완벽한 건 없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힘을 합쳐서 채워나가면 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우리 마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고민해보세요. 사장님. 파가 쉬드라오니 교환해 주옵소서. 그대 뜻대로 하시오.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십니까? 용안이 되게 흐려 보이십니다. 아, 그게... 사실은... 소인이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말해보아라. 그럴 땐 제일로 잘하는 걸 하면 됩니다. 어차피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걸 기대하진 않습니다. 제일로 잘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옵소서.
그러세요? 부탁이 있는데. 아, 부탁이요? 뭔데요? 제가 저희 마트 홍보 포스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모델이 필요합니다. 모델이요? 저의 모델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대신 석고 오빠랑 같이 찍고 싶어요. 오빠? 점장이요? 네, 점장님이요. 왜? 조대리님! 응? 천리아트 모델 조대리님이 한다고 하세요. 미주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모델은 제일 예쁜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얼른 가서 조대리님 모델 한다고 하세요. 모델이요? 게다가 커플. 어우. 안 됩니다, 안 돼. 저는 그런 걸 해본 적도 없고. 아, 석구 오빠, 생각을 좀 해봐요. 천리마 마트의 홍보 모델은 말 그대로 마트의 얼굴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포즈로 사진을 찍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홍보 포스터 안에 공신력, 신뢰감, 대표성을 담아야 한다고요. 또 맞는 말입니다. 천리마 마트의 점장 문석구! 오빠의 이 얼굴을 포스터로 만들어서 봉황시민들한테 어필하는 것만큼 공신력, 신뢰감, 대표성이 있는 게 또 어디 있겠어요? 공신력, 신뢰감, 대표... 아닌 것 같은데... 새로운 인턴사원 언니보다 조대리님이 훨씬 예쁘고 멋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점장님하고 커플도 대리님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미주 눈에는 이 천리마 마트에서 내가 제일 예뻐 보인다는 거지? 네. 우리 미주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내가 기분이 너무 좋은데? 네, 미주야. 이번 행사 기획은 오인배 사원이 생각한 대로 하게 해주는 거고 우리는 그 옆에서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거야. 대신 다음번에 우리 미주가 행사 기획에 당첨이 되면 그때 나를 모델로 써줄래? 알겠어요. 제가 꼭 그렇게 할게요. 아, 너무 좋다.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오케이. 좋아요. 아, 너무 좋았어. 걱정 마라. 가요. 하이. 자, 지라 씨 어깨에 손 한번 올려볼까요? 점장, 웃어야지. 웃어야지. 권전무 딸이 천리마 마트에서 인턴이라니. 무슨 꿈 꾸지? 손님들이 우리 마트에 오고 싶게 그 웃음을 달라고, 비웃음. 점장, 더 활짝 웃어야지. 권영구! 야, 이 족발집이 이게 아직도 있었네. 신입사원 때 자주 왔었잖아. 주인이 몇 번 바뀌었어?
옛날에 그 욕 잘하던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들 어미가 받아가지고 장사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그거 몇 번 반복하다가 뭐 맛도 변하고. 우리도 많이 변했으니까. 진아는 어쩌다가 천리만 마트에 온 거야? 전부 딸이라고 특혜받는 모양새가 싫은 모양이야. 본사에선 죽어도 근무 안 하겠다네. 그리고 신입사원들 사이에서 천리만 마트가 이상한 쪽으로 소문이 났더라고. 이상한 쪽? 앞으로 그룹 주력 사업으로 떠오를 거네. 뭐네 아주 그냥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햇소리를. 아무튼 진아 걔가 뭐 하나 꽂히면 물불을 안 가리잖아. 꽂힌 거지. 헛소리. 내가 네 딸 인사국과에 불이익이라도 줄까 봐 걱정돼서 찾아온 거야? 실무 평가 점수 박하게 줄까 봐. 네가 공 가서 확실하게 구분하는 건 내가 알아. 그럼 왜 찾아온 거야? 용건이 뭐야? 진아가 거기 있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 천리만 마트를 둘러싼 너와 나 사이의 오해들, 의혹들, 그런 것들이 불거지지 않았으면 한다는 거야. 그걸 좀 부탁하러 왔다. 알았다. 오늘 족발은 네가 사. 사장님, 여기 쟁반 막국수 하나하고 앞다리살 좀 추가해 주세요.